총 조회수가 700만에 들어. 대단하네요. 예. 대표님이 출연했기 때문에 사실 김작가 TV가 떡상하는데 리딩방 뭐 무료도 유료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죠. 절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존니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사실 대표님이 김작가 TV 채널에 올해 2020년 2월에 출연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대표님 너무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아니 원래 사실 주식 투자계에서 존니라는 이름 두 글자는 다 아는데 이게 이제 일반 대중한테까지는 사실 좀 안 알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 가장 큰 일은 저 코로나죠. 아, 코로나가 그렇죠. 생기면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고통이 오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IMF 때 겪고 나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미국도 9/11 때 사람들이 그 이혼율이 되게 줄어들었고요. 그때 이제 그런 위기가 오고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돈의 중요성,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구나. 네. 내가 살아온 라이프가 정말로 괜찮았나. 그런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특히 젊으신 분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욜로 이런, 네. 그 욜로 뭐 소확행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정상인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투자, 주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회가 오겠구나. 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저는 굉장히 희망을 봅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영상이 10부자고 나왔거든요. 그 조회수를 제가 한번 봤어요. 네. 총 조회수가 700만에 들어. 대단하네요. 예. 대표님이 출연했기 때문에 사실 김작가 TV가 떡상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 아, 그래요? 동학개미운동 선봉사이기도 하셨지만 김작가 TV 떡상에 대표님이 좀 계시지 않았나. 서로 도와야죠. 서로 돕는 거고, 이게 네. 우리가 하는 영상 이런 행동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 어저께 제가 창원에서 CGV 그 극장에서 네. 그 우리 주식 투자를 어떻게 건전하게 하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놀랍게도 전부 만석이 됐고요. 또 그 대부분이 20대, 30대였고 또 건전한 그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늦게까지 남아서 그런 걸 보고, 야, 이게 한국이 정말로 선진국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그 건전한 투자 마인드가 이제 정말로 전국에 퍼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해요. 저 대표님이 지금 큰일 나셨어요. 지금 뉴스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 존니가 추천한 주식 리딩방. 지금 걸리셨습니다, 드디어.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제 많이 홍보하셨는지 알게 되는 이런 리딩, 그거 직접 운영하신 건가요? 아예 당연히 아니죠. 근데 너무 화가 나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정말로 투자가들 이런 리딩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이 절대로 여러분 개인보다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 유혹하는 건데,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 절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깨닫고요. 나조차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종목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도 잘 몰라요. 다만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어떤 좋은 종목, 좋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면 돈을 번다.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이 주식으로 사면 돈 법니다, 저 주식으로 사면, 이렇게는 저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3개월 동안 큰 돈 벌 수 있다. 근데 그런 거에 절대로 유혹을 당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네. 거 신고도 했고, 또 법적인 그런 조치도 한다고 그렇게 해도 네.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미국에서 어떤 젊은 친구인데, 또 하필이면 또 한국 사람이네요. 그 젊은 친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객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종목을 골라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회원수가 많아졌어 적이 있는데, 그리고 FBI가 잡았어요.
근데 어떤 짓을 했냐면 만약에 A라는 주식이 막 좋다고 선전을 하면 사람들이 네. 주식을 사게 하고 자기는 파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벌려고 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근데 FBI에서 잡아갔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요, 감옥에서. 굉장히 큰 범죄죠. 더군다나 남의 이름을 사칭해서 네. 사람들을 유혹해서 돈을 받는 행위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죠. 이거 네. 보셨나요? 네. 이렇게 사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카오 거기다도 신고를 했고 네. 절대로 소급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아침에 이 기사에 나온 거에 잘못된 거는 사칭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과연 사칭이 아니어도 요즘에 사실 주식 투자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런 리딩방, 뭐 무료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하면 안 되죠. 절대요. 왜냐면 제가 여러 개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 것뿐이에요. 네. 펀더멘탈 투자해라. 장기 투자, 롱텀으로 투자하고 자기 나름대로 투자 철학을 유지하고 네. 또 그거 힘들면 좋은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 거라는 생각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특히 어떤 정보를 알아야 투자한다. 나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 힘들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미국은 장기 투자가 그럴지 몰라도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인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네. 한국이 좀 더 쌀 뿐이죠. 기업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게 약간 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디스카운트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 뿐이지 한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한국은 단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딩방 이런 걸 찾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사실 저런 게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따끔하게 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식에는 어떤 왕도가 있지 않다. 네. 정보를 통해서 투자하는 건 절대 네. 망하게 돼 있다. 단기 투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도박하고 똑같아요. 근데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유혹을 할 겁니다. 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 통하지만 한국에서 통하지 않을 거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유 작업으로 하시고 오랫동안 투자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그게 귀찮다 그러면 펀드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빚내서 하면 투자하면 안 되고요. 그런 몇 가지는 지키는데 절대로 뭐 내가 종목을 찍어주겠다든가 아니면 뭐 나한테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내가 회원을 하게 되면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런 거에 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주식 사시는 게 훨씬 낫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주식에 왕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요. 특별히 없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아니 없어요. 전문가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건지는 이해했는데요.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대표님이 이제 직업은 자산운용사의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운영해주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뭐가 다를까요? 그런 거죠. 어떤 펀드 매니저도 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발로 뛰는 거예요.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은 생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업에 자기가 잘하시는 분에 집중하시고 네. 펀드 매니저는 대신 기업 방문도 가고 또 그 주식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 거 그게 직업이니까 네. 대신 투자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나보다 월등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발로 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예요. 네. 누가 더 부지런하냐? 우리 회사 직원들은 하루에도 기업 방문을 여러 개 가니까. 네. A전자다. 네. 그러면 A전자에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회사 비전은 어떻고 그 다음에 수익성은 어떻게 좋아졌고 뭐 마켓쉐어는 어떻게 됐고 계속 체크하는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갑자기 주식이 올라갈 거다 내려갔다 그거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거 확인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 10년 후에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겠구나. 그거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요? 확인하는 거가 네. 펀드 매니저 역할이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샀다가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대신 해주는 그렇죠. 집단.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질 때도 내가 집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대신 집어주는 그 대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재산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주식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네. 그거를 대신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게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펀드 매니저 노력하는 것뿐이지 막 그 타이밍을 맞추고 네. 뭐
정보를 갖고 투자하고, 이거는 펀드, 이건 전문가가 아니죠. 이거는 도박장에 가는 거죠. 도박하는데 전문가가 있을까요, 솔직히? 다 망하는 길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정보도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그거 갖고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왜냐면 그동안 한국은 너무나 단기 투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표님이 이렇게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방송에 출연하시는데 그거야 뭐 이해가요. 왜 출연하시는지도 알 수 있겠고. 근데 그 오프라인에서도 전국에 이제 많이 가서 주식에 대한 계몽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주식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항상 하신 말씀이 존리 대표님이 대한민국의 금융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사람들이 계몽을 해준 거를 너무 잘하셨다. 이런 얘기에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대표님한테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은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책을 낸다든가 해서 저도 이제 직업이 작가니까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참 힘들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자사원연수 대표님이시고 연봉도 작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텐데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뭐 수십 명 가끔 뭐 수백 명 이렇게 만나면서 하는 것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그런 걸 계몽하기 위해서 하시는지 그게 너무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책으로 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저께도 제가 창원에 갔지만 부부가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부부가 네. 오셨는데 제가 사교육비 반드시 끊어야 된다. 책으로 읽었을 때 사교육이 끊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아,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걸로 대부분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는 너무나 사연들이 많아요. 부부가 와서 남편은 정말로 아이들 사교육 끊고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주고 다 행복한 라이프를 원하는데 와이프 되시는 분은 그 절대적으로 우리 애가 공부 못할까 봐 그게 불안해서 사교육비 절대로 못 걷겠다는 분들이 왔을 때 네. 제가 직접 의논을 해서 그분이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직접 들어보자. 우리가 어떤 라이프를 살아야 될 건지 우리 애들한테 정말 네. 행복한 게 뭔가 우리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많이 우시기도 하고 막 그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꿀 때 그 이거를 충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교회 목사님이 저를 또 초대했어요. 네. 근데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교인들한테 주식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좀 이상하죠. 안 맞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목사지만 정말로 이건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 가서 이제 교인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학교에 네. 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제발 사교육비 끊어라. 그런 면에서 저를 또 초대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저희도 우리 그 펀드에 가입해라. 네.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안 하냐. 그건 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또 효과적일 수도 있고 제가 선물도 해요. 어저께 CGV에 갔을 때도 온 사람들한테 제가 한 사람들 다 8,000원씩 다 선물을 했죠. 앱으로 가입하고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재미난 거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게 아니다. 투자라는 거는 꾸준히 하면 나중에 노즈미가 되니까. 네. 그래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네. 의미가 크죠. 저는 지금 대표님 방금 말씀해서 제가 정말 그동안 주식 영상을 많이 찍었다 생각하는 게 선물을 했다는 말씀에 아 대표님 선물 투자도 하시는구나 그걸로 이해했다가 이제 거기 오신 분들한테 네, 선물로 네, 드린다 펀드를 선물해요. 또 대표님 사실 지난번에 이제 존리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굉장히 따뜻한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죠. 존리의 금융무용의 탈출.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좀 다른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전에 책이 워낙 뭐 잘 정리가 됐을 텐데 네. 이번에 또 왜 새롭게 책을 좀 내신 건지. 그러니까 책을 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는 사태가 생기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특히 젊은 층들이 주식에 그 뭐랄까요 첫 걸음을 띄웠다 그럴까? 네. 근데 막 신문에 나잖아요. 아까 그 리딩방 얘기도 네. 나오고 빚내서 투자한다 그러고 또 단기적으로 막 투자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야 이게 첫 번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건 좋았는데 내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서 갑자기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재밌게 써야 되겠다. 만화도 좀 집어넣고 네.
절대로 금융 문명이, 금융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재미난 거다.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 상식은 있게, 있은 다음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렵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본인들이 전문가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런 의미였어요. 예. 대표님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제가 시청자들한테 질문을 받아봤어요. 제가 질문 준비한 것도 있지만, 또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들을 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예. 네, 네. 첫 번째는 그 대표님께서 어저께 창원에 갔다가, 지금 오늘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전국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고, 네, 네. 요즘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다른 유튜브 채널 책 쓰고, 또 자사 운영사의 대표,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시간 관리랑 체력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줘요. 네. 배가 너무 나온 것 같다. 전에보다 더 나오셨는데요? 아, 말이에요. 배가 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어떤 경우는 악플이, 야, 너도 신경 못 쓰면서 뭐 남한테 투자하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도 네. 있어요. 그냥 당신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네. 근데 좀 그럴 때 마음이 아픈데, 노력은 하고 있어요. 운동하려고. 네. 근데 탁구를 많이 치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그리고, 네. 가능한 한 많이 걷고. 요새는 너무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고객들 만나고, 그러면서 특히 그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이들, 그런 딱 감동의 스토리예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사교육비 끊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랬더니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다. 또 어떤 분은 내 라이프에 희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엄청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 바쁜 게 너무 고맙죠. 그러면 대표님은 주식 투자하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자산운용 하신 쪽 일 외에는 그 걷기랑 탁구 말고는 또 딴 거 어떤 거 하시는지? 잠을 많이 자려고 해요. 가족과도 좀 시간을 좀 보내시나요? 아, 우리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미국에 어차피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계속 그 많이 시간을 보내죠. 사실은 저는 저녁 약속이 없어요. 아, 그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요? 네, 저는 저녁 약속은 거의 안 해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도 회식을 안 하죠. 그래서 각자 가족하고 시간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대표님은 집에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두 자제의 아버지로서 몇 점이냐. 아마 그 질문도 이건 것 같아요. 주식 투자의 점수는 뭐 점수가 있다면 뭐 100점 만점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계신 분인데, 사실 주식 투자, 이 돈이 인생의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정말 돈만큼 중요한 게 가족인 건데. 물론이죠. 그 가족에게 몇 점이냐. 일단 단답형으로 몇 점이신가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점수요. 아, 95점. 95점이요? 네. 아, 왜요? 아니, 나는 그거를 그 최선의 노력을 하니까. 아, 최선의 노력을 예. 하니까. 근데 제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한데, 네. 아마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95점 주지 않을까? 사실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인 거잖아요. 이 둘 다 사실 놓칠 수 없는. 놓칠 수 없죠. 네. 근데 가족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느냐 중에 가족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 자식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인디펜던스가 중요하죠. 본인들의 라이프가 중요하죠. 개인의 그런 인격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거, 그런 건 전혀 없죠.